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객체 마지막으로, 객체 리터를. 이제 이거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배열도 객체고, 함수도 객체입니다. 배열도 객체고, 함수도 객체인데, 객체 리터럴은 뭐냐면, 배열이나 함수가 아닌 애들 중에서 특정 모양을 가지면 객체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제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예, 요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들, 이 변수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저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나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배열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좀 관계가 있는 애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예, 배열 써도 돼요. 배열 써서, 뭐, const 제로초는 조현영 1994812M 이렇게 배열로 묶어줘도 되지만, 예, 이번엔 좀 특별하게 객체 리터럴이라는 걸 써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제 중괄호가 나와요. 아까 대괄호는 배열이었죠. 대괄호는 배열인데 얘는 중괄호. 그래서 이 중괄호를 쓰면 요게 이제 객체 리터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쓴 애들을 객체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배열 대신에 왜 얘네들을 쓰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배열 대신에 왜 이거를 쓰나? 배열과 객체 리터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생긴 것도 다르긴 하지만, 객체 리터럴은 이 값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속성명이고, 요거를 속성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객체 리터럴, 정확히는 객체 리터럴의 속성 5개가 들어있고, 이게 속성의 이름들, 그리고 속성의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값들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값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배열에서는 이름이 안 붙어 있고, 0, 1, 2, 3이잖아요. 그냥 인덱스만 있죠. 그러니까 배열은 단순히 여러 값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고, 객체는 하나로 묶으면서 이 이름까지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로 묶을 때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객체 리터럴을 쓰시면 되고, 나는 이름은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묶어 놓기만 하면 될것 같다 하면 배열을 쓰시는, 객체 리터럴 쓸 때와 배열 쓸 때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속성이고, 속성 이름, 속성 값, 속성명, 속성 값 여러 개 있으면 구별.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에 왜 쉼표 붙이나,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붙여도 돼요. 이게 구별할 때 마지막에 쉼표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도 쉼표를 붙이는 편이에요. 여기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쉼표를 안 붙이면, 마지막에 쉼표를 안 붙이면 다음 값 추가할 때 앞에도 여기 하나 쉼표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줄도 그러면 쓸데없이 두 줄이 바뀌는 데다가 실수로 앞에 거 쉼표 찍는 거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냥 이 줄만 추가하려다가 여기 쉼표 찍어주는 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쉼표 찍는 거 까먹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을 대비해서, 다음 사람이 뭐 추가하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냥 항상 끝에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쉼표 찍어주면 그 다음 사람은 편하게 다음 속성, 예, 이 쉼표 빠뜨릴 걱정 없이 찍어줄 수가 있겠죠. 아, 속성을 추가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그냥 마지막에도 이렇게 쉼표를 딱 찍어주면 그 다음 사람이 편안하게 엔터 치고, 예, 그 쉼표 빼먹을 걱정 없이 다음 속성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에 쉼표를 꼭 붙여줍니다. 이런 거 사소한 습관인데, 이런 습관이 에러 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속성 이름들은 다 문자열. 근데 문자열이어도 따옴표 안 붙여줘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옴표 안 붙여줘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따옴표 안 붙여줘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만 언제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냐면, 특수문자나 띄어쓰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따옴표 붙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객체가 있는데, 원래는 그냥 문자열이더라도 안 붙여도 되는데, 앞에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숫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또는 띄어쓰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따옴표 붙여주시고, 특수문자, 이런 빼기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을 때도 붙여주시고, 그 외에는 그냥 따옴표 안 붙여도 돼요. 속성 이름에.
그거 말고는 이런 좀 특수한 경우, 숫자가 제일 앞에 있다거나 띄어쓰기 있다거나 특수문자 있는 경우는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 내부에 접근하는 거, 속성 내부에 접근할 때는 배열이랑 비슷하게 제로초 쓰고 대괄호로 접근도 가능해요. 제로초 쓰고 얘네들 문자열이라고 했죠? 제로초 쓰고 문자열 네임 이렇게. 제로초 쓰고 문자열 네임. 근데 이 문자열 네임 이거를 요런 식으로도 돼요. 제로초 점 네임. 제로초 점 네임 이렇게도 됩니다. 문자열 데이트에도 되지만 점 데이트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다시 가서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이 있잖아요. 네, 요런 객체가 있으면 object.bc 예, 요렇게 접근도 되고 object 대괄호 문자열 bc 이렇게도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문자열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괄호일 때는 문자열 빼먹으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괄호 쓸 때는 문자열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두 개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 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두 개가 있는 경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이유냐면 요거는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놓을게요. 그럼 얘는 헬로고 얘도 헬로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브젝트.ebc 이런 게안 돼요. 이렇게 그 저희가 문자열로 감싸준 애들은 요게 안 됩니다. 요거 에러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ebc 이렇게 이 대괄호만 써야 돼요. 대괄호. 그래서 이 밑에 특수한 애들은 대괄호만 써야 된다. 띄어쓰기로. 특수문자로. 예, 얘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더 편하겠죠, 당연히. 굳이 더 글자를 더칠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인 속성은 이렇게 접근하시고, 좀 특수하게 생긴 속성들은 이 대괄호로 접근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괄호에서 따옴표를 빼먹으면 예, 완전 달라지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괄호에서 따옴표를 빼먹으면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얘는 변수가 돼버리거든요. 변수. 얘는 변수라서 요 값이 들어가요. 이 네임 자리는 데이트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로초에 데이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변수를 넣느냐, 문자열을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괄호를 쓸 때는 따옴표로 항상 감싸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많이 하는 실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로초 점 네임을 쓰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안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예, 따옴표 빼먹으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로초 점 네임을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는 속성에 접근한다. 여기에 헬로 없죠. 제로초 점 헬로 없는데 제로초 점 헬로에 접근한다 하면 예, undefined 기본값이 나옵니다. 제로초 점 헬로 없는 속성에 접근하면 undefined. 그리고 객체 수정은 배열이랑 비슷해요. 예, 똑같이 이렇게 내가 수정을 원하는 속성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없는 거 추가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로초점 헬로에다가 값을 넣으면 그 헬로가 수정됩니다. 예. 없는 속성 추가하는 것도 똑같고 수정하는 것도 이렇게 예. 그 속성에 접근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성 제거하기. 속성 제거하는 것은 앞에 delete 붙이면 됩니다. 제로초 젠더에 앞에 delete 붙이면 예, 젠더 추가했던 속성이 사라져요. 예, 젠더 속성이 사라집니다. 속성 제거하기, delete. 제로초 객체도 객체죠. 콘스트인데 예, 상수인데도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객체 내부는 수정이 가능해요. 배열이랑 마찬가지죠. 배열도 상수에 연결해 놓으면 배열 자체를 딴 걸로 바꿀 수는 없지만 배열 내부는 자유롭게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함수가 객체인 이유. 객체 리터럴은 딱 객체라고 했으니까 객체인데 왜 배열과 함수가 객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놓고 함수 안에다가 .a 객체처럼 이렇게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가 됩니다. 배열도
배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열 안에다가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삐 이렇게 속성 추가하기. 그러면 추가가 돼요. hello.a 하면 이 hello가 함수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배열이 배열인데도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랑 배열은 특수한 객체인 거예요. 객체를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객체를 함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객체랑 별개가 아니라 객체 아래에 배열, 함수, 객체 리터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다고 근데 배열이나 함수를 객체 목적으로, 객체 리터럴처럼 쓸 필요는 없겠죠. 서로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배열은 배열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쓰고 객체 리터럴은 객체 리터럴의 목적대로, 예, 그 목적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메서드. 메서드는 뭐냐면 객체의 속성 값으로 함수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넣었을 때 그거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하는데, 즉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말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냥 함수라고 해도 돼요. 예. 근데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특별히 부른다. 함수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버그라는 객체 안에 로그라는 속성의 값을 함수로 만들었죠. 그러면 예. 디버그.로그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콘솔로그랑 비슷하죠? 콘솔로그. 예. 그러니까 콘솔로그도 사실 객체, 콘솔이라는 객체 안에 로그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서 걔를 이렇게 함수처럼 호출을 한 게 예, 콘솔로그인 거죠. 콘솔 객체 안에 로그 메서드. 이거는 디버그 객체 안에 로그 메서드. 이런 식으로. 예, 콘솔 객체랑 로그 메서드는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요. 콘솔 로그 이렇게 콘솔 객체 안에 로그 메서드.